이 강한 드파인 아직 공지는 안 올라갔는데 인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면 게시글에 공지 올라가면 유튜브 게시글에 공지 올리거든요. 네. 여기 사실 광안 드파인 분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뭐 저한테 맞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너무 비싼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자신 있으면 들어와 뭐 이런 문구 쓰고 그러던데 정말입니다. 왜냐면 이제 광안동이라는 브랜딩된 그리고 조망권 그다음에 뭐 여기가 가진 역세권과 광안 해수욕장과 이런 인프라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조망권은요 거의 지금 분양한 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뭐 대형 평수 앞예뭐땅 모양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 근데 그걸 11억 주고 뭐안 나오는 돈을 선택하겠다. 1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써 하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돈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와 앞전에 대한 프로듀서 및 분양할 때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것도 뷰안 나와요, 사실. 101, 102동만 좀 네. 나오고. 그 84나 59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다른 여기 이제 대학교 뷰라든지 이런 시티 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10억씩 이렇게 넘게 주는 돈을 주고 입주를 하고 완판이 됐고 물론 뭐몇개 남았겠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하이엔드라는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기대감 많이 갔구나. 그리고 뭐 입지도 중요하지만은 얘네들이 이끌어가는 이 브랜딩 이런 것도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파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분양 난거100% 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세대 100% 난다는 게 아니고 일부. 일부가 100% 나긴 날 겁니다. 왜냐면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지난 방송에 제가 이걸로 인해서 지난 라이브 방송 보면 아직 닫지는 않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아파트가 최대 수혜지고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유료 임장에서는 더 자세히 해드리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유료 임장이 결국 비싸지가 않아요. 뭐 4만 원, 오프라인 4만 원, 온라인 2만 원 이러니까 사실 그거는 엄청난 100배, 10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한 내일쯤 아마 공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저 무지성님께서 뭐 온전사 때문에 동네화가 거래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래가 터졌다. 이런 게 지금 드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드파인이 이제 분양을 하면서 약간 저 광안자위가 터졌습니다. 당연하죠. 매물도 이제 들어갔고 호가 올랐고, 예, 네, 그런 효과죠. 저희는 항상 이게 온천사 들어올 때 동네화가 더잘될 거다 말씀드렸었고, 네. 그때 경기 진짜 안 좋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게 입지를 좀볼줄 알면 이런 게좀 보여요. 네. 동네화뿐만 아니라, 저기, 뭐지? 레미안 장전. 이런 것들도 당연하죠. 마찬가지고, 네. 왜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벤츠가 1등이라고 합시다. 벤츠가 1등이야. 그 다음에 아우디가 좀한 등급 아래단 말이죠. 네. 저도 차를 아우디 사고 있으니까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디 유저분들. 이제 표현하자고. 그래서 벤츠가 좀더 비싸고, 그 다음 아우디인데, 아우디가 벤츠급 가격으로 나왔어. 그러면 벤츠 거래량이 터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원리상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처음 잘못 보는데, 여기 지도에서 지적으로 탁 눌리면요. 이번에 여기가 상업지입니다. 네. 자, 여기가 강한드파인이죠. 여기 라인이, 요 빨간색 라인이 상업지예요, 여기. 상업지는 높이를 제일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 이 구역 있죠? 여기에 아파트 들어옵니다. 네. 40몇 층? 이 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광안, 뭐, 오션, 뭐시기 해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이런데도 또 들어올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라서 아마 그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아마 될 거예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한 4분의 3 정도는 상업지지만 요 블럭은 주거지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가중 평균을 구해가 용적률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요 블럭들은 올 상업지입니다. 이 블럭 이런 데는 올 상업지잖아요. 그럼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공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요런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죠. 예. 네. 그러면 조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힘들게 바다뷰로 들어가면 이거 아마 이런 거 이야기하는 없죠. 없을 겁니다. 이거는 도시 계획 그다음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이거를 다 아셔야지만 이게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아는 사람이 좀 작을 거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거 사는 순간 최소 2년에서 4년, 5년은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걸 좀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분양 흥행을 하게 되면 이런 주변의 상업지라든지 준주거지의 소규모 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아니면 생활용 숙박시설 네. 이런 것들 은근히 들어옵니다. 네. 지금 그게 해운대 군함로 인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안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사이 조망권에 조금, 그러니까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네. 대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 이제 저희가 물어보면 저는 이런 거를 평소에 다 생각을 해놓고 물어보면 어때요? 하면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 관계상 그래 말씀드리는 거고, 네.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런 온갖 생각과 현상을 다 압축해가지고 네.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코피 터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강장군님 채널 우리 고대장님 이렇게 그런 사례들 많이 다뤘잖아요. 너무 많죠. 특히 해운대나 네. 뭐 이런데. 이런데 보면 송도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데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데 네. 이렇게 원두 스위트. 네 이런 네. 거 이런 벽부잖아요. 벽뷰. 네. 이런 것들 다 상업지거든요. 예. 높이까지 막혀고 바다 뷰값이 날아간다 생각해보세요. 특히 강안대교 뷰값은 되게 비싸거든요. 비치 베르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군함로 인근 옆에 이제 저 경동 3차, 동원 2차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해운대 제일교부지, 장로 제일교 요부지까지. 네, 여기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사이 뷰는 살릴 수 있어도 뻥뷰는 이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뷰값이 몇 억이 돼버리는데 네. 그런 거에 참. 계산하고 가야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저층 좀 싸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맞죠? 네. 힌트를 다 주시고 네. 계시네요. 자, 네. 그 다음에 센텀파크 vs 해운대 자이 강한상용 동 북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